수요일에 거대한 겨울 폭풍이 폭설, 얼어붙은 비, 돌풍으로 미국 중부를 뒤덮었으며 텍사스에서 북동부로 겨울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. 결빙도는 다운된 전력선으로 인한 정전으로 테네시, 아칸소, 텍사스에 집중되어 20만 개 이상의 가정과 기업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. 폭풍의 경로는 미국 중부에서 남부와 북동쪽으로 확장 이동 중이어서 폭설과 한파로 인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. 텍사스에서는 2021년 2월에 며칠 동안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로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.